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산무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누가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삼실 후보라고 띄워주셨는데, 첫째는 실력이 있다. 두 번째, 실천하더라. 세 번째, 실적이 있더라. 맞습니까? 삼실 후보 반대말이 뭘까? 산무 후보라고 했어요. 산무 후보.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보다 더 강한 범죄입니다. 무능, 무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당 안 됩니다. 엽전 던져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식, 무능, 무당은 산무. 산무는 죄악입니다. 죄악. 손재희 변호사님, 삼실, 본인을 이제 삼실, 실력 있는 후보다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산무라고 했는데, 무지무능, 마지막 무당. 무당이 뭡니까? 아마 그 일전에 왕자 논란 때 해명이 좀 불분명하거나 거짓말 해명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그런 그 주술적인 힘이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런 데좀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기억을 반추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당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제 양당 후보가 확정이 됐고 선대위가 어느 정도 가담드려지고 정리가 되는 수순이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조직 체계가 꾸려지면 이제 네거티브도 할 것이고 미래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 설전도 할 것인데, 일단 지지율 격차가 조금 뭐 지금 나오는 보도마다는 좀 다르지만 여론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네거티브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어찌 됐든 정치인의 경력은 짧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능 무지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찌 됐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정력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당이 그런 뜻이었군요. 자, 그럼 이 무당 공격을 받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격을 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산무 후보다라고 비판했는데 함께 보시죠. 산무의 원조는 진작부터 이재명 후보다. 무법, 무정, 무치.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유동규 모른다고 발뺌하는 음흉, 음지에서 활동하는 조폭과 열등 삼음 후보다라고 국민의힘은. 공보실장님, 네.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 무당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무정이다. 네. 그러니까 무법, 무치는 알겠는데 무정은 뭡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이, 그러니까 막그 이재명은 합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쭉 나갔던 그런 한자가 거를. 정부의 정자가 아닌데요? 저기 그러면은 죄송해요. 제가 저기 보니까 그이 정이 없다. 변호사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시면서 쭉 있었던 그 너무 차갑다. 그동안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무정이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혹시 김부선 씨 의혹을 윤석열 후보 측이 일컫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할 거예요. 근데 뭐 우선 그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후보 입으로 산무라고 이 상대당 후보를 예. 저격하다 보니까 이 캠프에서 또 다른 산무, 삼음, 삼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빨리 조급하게 좀 나왔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